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공정경제 3법, 노동관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이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 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법안들도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입법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법 내용에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보완을 거쳐 통과가 됐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3%까지만 인정하는 합산 3%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각각에 대해 3%까지 인정하는 개별 3%로 보완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고소고발 남발에 대한 우려로 빠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확대되는 형태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 집단을 금융감독 범주에 포함하는 금융그룹 감독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대한상의는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부터 우선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어서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